왼쪽에 보이시죠? 왼쪽에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예. 오! 오. 네. 커터, 커터 다이 오, 이거 재밌겠다. 카트라야 되네. 빰빰빰빰빰빰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풀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풀로. 예. 제주 레포츠. 뭐 우리 형님들도 보시는데 많이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삼각대 편해? 삼각대 불편함 있는 걸로 써. 삼각대 불편한 게 아니고 형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형님. 네. 지금 도대체 무슨 벌주점을 하러 왔습니까 형님? 진짜. 시청자 다 빠게 생겼다. 우리는 형님 하지 마시지 이게. 여보님 시키시지. 저는 밥 먹고 해장국 먹고 바로 집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밥 먹고 바로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듣고라 저랑 무조건 안 타기로 했습니다. 무서운 거는 형님도 100% 안 타야 됩니다. 옆보 포대장 태워야 됩니까? 알았어. 그렇게 알고 알았어. 무조건 안 할란다. 나 진짜 무서우니까 안 할란다. 나 무조건 여기 형님 이 형님 이 주새끼 사람 새끼 아닙니다. 야 이 씨발놈들아. 저는 하지. 이거 이 새끼 새끼다. 옆보 이 새끼 만들고 생각해서 잡고 싶은데 사람 새끼 아닙니다. 자 우리 형님들 오늘 자 진라인 서바이벌 사격도 있고요. 저건 뭐죠? 재밌겠네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반면을 태우시고 자 뭐 두 분이서 카트 뭐 내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내기가 될까요 근데 형님들? 혀가 너무 길어. 일단 들어갑시다. 잠시만. 안녕하세요. 여기 뭐 많네. 페인트볼 사용 사격. 일단 절차죠. 네. 사계절 설명. 이것도 재밌겠네요, 형님들. 사계절 설명. 그 다음에 산악 보기카. 비싸다. 그러면 두 명이 타면 얼마야? 75,000원. 짚라인. 우리 짚라인은 두 분이서 타고 내려오시는 걸로. 예. 두 분이 타고 내려오시는 걸로, 짚라인. 예. 이 두 분. 100kg. 100kg 안 돼. 안 되니까. 100kg 같잖아. 100kg, 100kg. 100kg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저울 재는 거 있나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몇 kg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몇 kg세요? 넘어야 안 넘어요. 솔직히 시청자들 지금 기분 안 좋아요. 안 넘습니다. 안 넘습니다. 김 대장님 카트 한번 가시죠. 카트, 저는 뭐 촬영을 해야죠. 2인 카트요? 2인 카트 괜찮네요. 2인 카트. 2인 카트 괜찮네요. 예, 예. 그리고 2인 카트. 2인 카트 두 개 하고, 2인 카트 두 개 하고, 짚라인 하나 하고, 짚라인 한 탈래? 저도 이거 몸무게 좀 많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저 몸무게 보이면 나가. 저 90kg 나가거든요. 92는 괜찮지. 그러니까 짚라인 한 번씩 다 타시고, 사격은 뭐 별로일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처음 오신 분들은 방문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괜찮겠네요. 사계절 설매. 사계절 설매 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20만 원은 그냥 그냥 줄로. 네, 카드 입장하실 건데 나가라고 얘기하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카트 이거 다 이거 뭐 전액 다 끊어야 돼요 한 번에? 잘 기다려요. 세트로 보시면 더 저렴하죠. 세트요? 카트 썰매 짚라인 여기 있네요. 5만 1000원. 1인당 5만 1000원이에요? 이야 이거 20만원인데요? 카트 짚라인. 저 이거 팀인데 이거 잠깐만 있어봐봐라. 1인당 하나. 사실상 서바이벌은 둘이서 하는 게 재밌어요. 하면 이제 도끼랑 내랑 예. 서바이벌의 분량을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게 여기 있으면 이거 따로 이거 왜 짚라인 안 타시려고 하세요? 예? 고소공포증 있으시죠? 공항장인가 여기? 됐어요. 타세요. 개소리하지 마시고. 짚라인 두 개. 두 개요? 짚라인 세 개. 짚라인 세 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3번 세트 두 개 하시고요. 거기서 만 원씩 추가해서 하시면 카트가 2인분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타고 여기서 두 명이 진라인을 탈 거고요. 진라인을 한 번 타실 거면 진라인만 따로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서바이벌은 둘이만 할 거예요.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16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16만원. 2인승은 이 금액에 비싼 것 같은데, 이 뭐, 그럼 서바이벌을 빼? 예? 네. 그냥. 아니, 둘이서 서바이벌을 해도 웃기지. 근데 이거 너무 이래. 비싼 2회권은 여기서 만원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아,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근데 갔다 왔지. 강원도 하천 임마. 26개월이면 남기지 해야 되나? 니가 군대 갔다 왔나? 집 나이는 둘이 탈 거고요. 그 다음에, 짚라인은 3명, 서바이벌 2명, 그 다음에 카트, 2인승 2개. 서바이벌 2분이 하시는 거 맞죠? 네, 서바이벌 2명이요. 짚라인은 몇 분 하세요? 3명이요. 3명. 짚라인만 따로 하나 더 하고, 이 금액입니다. 주세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네. 네. 자, 일단은 짚라인부터 타러 갑니다. 짚라인은, 우리 저 필주님, 도끼님, 그 다음에 우리 듣고, 타볼 거예요. 타보고 그리고 카트를 타고 카트는 2대2로 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바이벌은 도끼님하고 필주님하고 예 둘이서만 하실 겁니다. 서바이벌에서 만약에 도끼님이 많이 맞췄다 그러면 필주님께서 도끼님을 큰형님 모시듯이 예 종처럼 예 종처럼 예.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요. 근데 도끼님이 만약에, 많이 맞았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종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타이틀이 있어야 재밌겠죠? 저는 수색 중대, 수색 때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총을 쏴본 놈이고, 헬기를 탈다 해본 놈이라,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화천에 저 155mm 계리곡 사포 포병 출신입니다. 그냥 먼 거리에서 곡산포를 어디 있는지 대가 빨리 부산포를 살살내버리지. 아이 인마. 여보 할 줄 알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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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진짜 갖다 버려.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아, 그래. 내 쳤다 할게야. 아, 내 복이 있네. 버스야. 여기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건데 라고 하시는데 지금 18만원 주고 끊었어요. 18만원 주고 앞에 카트가 있고요. 카트는 2대2로 탈 겁니다. 여기 총 지금 4명이 있거든요. 2대2로 타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사격 둘이서 총을 갖고 둘이서 이제 누가 먼저 많이 맞추냐 진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예 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나벌이라고 저 높은 곳에서 이제 줄 타고 내려오는 거 예 예 그거는 우리 세 명 득구하고 도경하고 필정하고 세 분이서 집라인 체험을 할 것이고 보도를 역시 뭐 보도 경력 보도장답게 운전도 아주 뭐 보니까는 핸들 리프트에서 빨리 타요. 잠시만요. 이거 카트는 얼마 정도 탑니까? 카트는 안전교육 포함이야. 15분. 15분. 그 다음에 저거 저 짚라인은요? 예? 짚라인. 짚라인이요? 예. 타는 시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길이는 왕복 250m고요. 예. 뭐 장비 착용하고 뭐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뭐 한 10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나네요. 네, 사격은요? 사격이요? 예. 서바이벌. 네, 서바이벌. 그동안 몇 분 우리가 언제 끝나요? 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00발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100발 다 소진할 때까지 하는 건데 이제 군복 입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가서 안전교육 듣고 들어갔다 나오시면 한 20분이 정도.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인데 이거 듣고 돌아도 상관없죠? 상관없죠. 그러니까 서바이벌 할 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서바이벌 할 때 저는 촬영만 하니까 둘만 하니까 촬영은 이제 근데 이게 여기 튀거나 맞으면은 저희는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제가 조심히 좀 찍으면 안 돼요. 촬영만 제가. 눈에라도 튀게 되면 크게. 제 머리에서 찍을게요, 오늘. 일단은, 네. 일단, 서바이벌을 제일 마지막에 할 거니까. 네네. 집라인 탔다가 카트 타고 들어와서 그때 얘기해. 네네, 알겠습니다. 자,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전부 빼서 저기 있는 보관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도끼형 틸주, 틸주형. 그 다음에, 듣고, 이렇게 세 명. 11m 높이에서 탄다고 하네요. 내가 이렇게 멀리서 찍으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카메라를 들고 타고 내려와서, 근데 또 다시 또 들고 가야 되잖아. 에이, 저. 안전벽 잘 들어주세요. 위에 올라가시면 잡고 계신 이 고리를 와이어 일자로 걸 겁니다. 그럼 줄 두 개가 눈앞에 올 거예요. 그럼 줄 두 개를 양손으로 잡고 줄을 민다는 느낌으로 팔을 쭉 펴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예 줄에 매달려 가시면 나중에 얼굴이랑 주먹이랑 부딪힙니다. 많이 아파요. 꼭 팔 쭉 펴주세요. 고개 뒤로 완전히 접으실 거예요. 얘들아 카메라 못 잡겠다 보니까. 하네스 사이로 얼굴 빠질 수 있습니다. 쭉 펴고 뒤로 딱 접어주세요. 다리 대롱대롱 하시거나 L자로 피시면 안 돼요. 저기 가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무릎 접어서 배 바싹 붙여주세요. 위에 올라가시면 저희가 자세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셔서 무섭다 안 탄다 못 탄다 하셔서 한 번에 추천 안 됩니다. 꼭 용기 있게 가셔야 됩니다. 용기 있게 가셔야 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마이크 오실게요. 자, 앞으로 빨리 가세요. 겁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높네요. 얘들아 올라가니까 높다 얘들아. 오, 야 높다 야. 자 형들아 잠시만. 자 지금 최대한 누를 거예요. 지금 최대한 더 누세요 더. 자 팔 최대한 짚어주시고 머리 뒤로. 무릎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무릎 최대한 굽혀서 목표까지 최대 목표까지. 최대 올려주세요. 뭔데 그만큼 나네. 더 무섭겠다. 더 내려. 빨리 가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내려놨어요. 아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뭐야 다시 온다. 아! 좀 위에 돌아요. 와 이거. 야 뜨거 잠시만 뜨거. 많이 졸았네 도끼. 도끼야 사랑한다. 우리 팬 형님들 다시 돌아와 주세요. 동아리 최대한 두시고요. 최대한 굽혀서 배쪽까지 붙여주세요. 떨리지 마라. 끝났습니다, 형님들. 끝나고 이제 다음은 카트 한 바퀴 왔으니까 옆에 썰매요. 썰매 이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어땠어요?
아, 형님 생각보다 조금 그랬는데 참아냈습니다. 좀 스트레스는 풀렸나요? 예, 많이 풀렸어요. 뭐 어땠나요? 아, 스피드감이 있네요. 스피드감이. 아, 팔에 힘이 꽉 들어가던데, 보니까. 네. 옛날에 본능이 나왔습니다. 옛날 본능이 나왔다. 솔직히 여러 번 많이 해봐가지고. 예. 자, 다음 코스로 가시죠. 자, 조규한테 요건 10m 도끼야. 민심이 또 굉장히 안 좋아하시네요. 아니, 그쪽에 조규님한테 안 했어요. 조규님한테 안 하고 그냥 나온 겁니다. 아니, 왜 조규님한테 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은 이제 카트 타러 갑니다. 카트. 카트는 저도 같이 동행을 해서. 야, 갑니다. 마지막 사격은 우리 저 도끼님하고 우리 필지님 둘이 예 제일 이제 예 많이 많이 맞은 사람이 많이 맞춘 사람 오늘 신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야, 저, 야. 우리 아빠리 도끼 용사. 진짜 이거 좀. 네 왜 입었는데 근데? 이거 촬영한 사람 입어야 된다. 아, 입어야 된다고. 촬영한 사람 공복이시고요. 저도 입어야 돼요? 저도 입어야 됩니까? 촬영하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당신 뒤에. 아저씨, 예. 어디, 인력소 어디서 나왔어요? 예? 예? 사무실 어디서 나왔어요? 이야, 완전 터지다. 완전 터지다. 예? 소장님 터지다, 소장님. 내일부터 저 사람 저 못 들어오게. 예, 예, 알겠습니다. 아저씨, 오늘 예, 일 없습니다. 가세요. 집에 가세요. 막걸리 한 잔 먹고 빨리 집에 가세요. 그래도 한 시간 했는데. 예. 한 시간. 예, 요 밑에 사는 마대가 15,000 주고 줄 테니까는. 버스비 아저씨. 예. 예. 형님 진짜 하이브 쓰시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지? 이건 마대 안 되는데. 안편도 빨리 가입시다, 아저씨들. 일하러 왔어, 빨리. 아이고. 야, 그래. 하나, 둘. 하나, 둘. 자, 발맞춰! 흐야! 흐름이야! 자! 흐야!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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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새끼야! 흐야, 싸우지 마세요, 임마! 자, 옆에 버클 하나씩 채우실게. 서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좋게 채우세요. 사이좋게. 그래, 우리 잘해보자. 뭐, 너희들끼리 채우지 말고, 임마. 따로따로 차. 야, 두꺼가 그 해야 되는데. 키 185에. 키 185에 더 너무 태가 딱 나네. 아, 저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저 왜 이걸 쳤다. 야, 키 두꺼가 키가 185입니다. 예. 오. 페인트 애기 들어가 있는 칸이에요. 네. 가까이서 맞으면 따끔따끔합니다. 언제 맞아서? 얼굴은 저 헬기 쓰고. 아, 해네네. 저 배틀그라운드에 이거 300점이죠. 와, 존나 아프겠는데. 오. 가까이서 아주 따끔따끔합니다. 저 이제 가까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가끔씩 앞에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잡아당겨 주시면 정상 작동되는 경우가 많고요. 타구팔처럼 계속 쏘고 당기고 쏘고 당겨야 되는 현상이 반복이 되면 손 높게 들고 나와주시면 제가 손을 한번 세척해 드릴 거고요.
얘가 갑자기 쏘다가 바바바방 하면서 가스가 많이 나온다. 연다. 네, 그러면 가스가 다 된 거니까 바로 손 높게 들고 나와주시면 제가 가스통 갈아드릴게요. 오, 땡기면 안 돼. 필주야. 땡기면 안 돼. 총구는 위로, 이 새끼야! 이 박자 새끼야! 군대도 안 갔다니. 영창 갈래, 이 새끼야! 영창 보내. 야! 총구 위로! 총구는 항상 하늘 위로, 이 새끼야! 총구 하늘 나라고, 총구. 너희 내 쏘지 마라! 자, 소독 견제하고 있다. 소독. 자, 반사포 알려드릴게요. 헬멧 절대 벗지 마세요. 형님들, 제가 너무 앞으로 못 가거든요. 예. 이 도끼, 필주. 도끼가 항상 자기가 무슨 수뇌부대 나왔다면서 헛대기를 치는데 한번 오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들. 예.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보보. 그래, 필주야. 야, 이 개새끼야, 내 맞는다. 내 맞는다고, 씨발. 야, 좀 하다가 씨발. 야, 개새끼야. 내한테는 좀 안 돼. 야, 병신 같은 새끼들아. 조금 더 오, 이 개새끼들 진짜 가신병사 맞네. 가신병사 맞네. 와, 돌면서 내를 쏘고 있다. 미안해. 야, 내 쏘면 안 돼. 야, 필주 손가락 빠지다. 왜? 필주 왜? 손 날라갔나? 손 날라갔어? 야, 제대로 맞네, 필주 씨. 어? 아니, 사격을 그래 못하나. 무릎 부상. 존나 아파. 와, 씨발, 존나 아프다. 와. 야, 와. 부상. 이 개새끼 부상. 병신 같은 새끼. 아, 내 피. 포기하십니까? 포기. 피나, 피. 아, 피 어디에? 아, 보이고 정신이야. 아, 보자. 아, 딱 막, 그 정도는 좀 참고합시다. 우리 방송 아이가. 잠시만요. 총알 좀 확인해 볼게요. 가까이서 맞아. 아, 이거 진짜 아프네. 저기서 그래서 가까이 쏘지 말라고 강조드렸잖아요. 저 벽에 쏘면서. 자, 계속 하실 거면 한 분은 저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 시작할 거예요. 그 감각이 없어. 제가 지금 쓰레빠 신고 왔거든요, 형님들. 이게 안 됩니다. 좀 해봐야죠. 아, 네. 여기도 막 고추도 박았다. 고추도 맞다고. 이놈 이 가까이 쏘지 말라는데, 이 새끼가 가까이. 이놈 막 물발한 놈이 고추를 다친 거 있잖아. 그냥 씻어본 거, 묻은 거. 부상 아니고 묻은 거. 아, 근데 왜 장갑이 없었어요? 장갑이요? 장갑은 달라 하시면 드리고요. 보통은 다 맨손으로 하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맞은 거는 도끼씨가 많이 맞았는데요. 아니야, 이거는 상관없어. 헬멧은. 예. 아니, 진짜 이 상태도 포기하십니까? 필주씨, 이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필주씨가 훨씬 많이 쌌는데. 솔직히. 필주씨 한 방, 이만한, 한세 방만. 아니, 이건 상관없어요, 헬멧은. 아니. 아니, 화염기 주지 마. 여기 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있잖아. 아니, 저 필주 씨, 네. 괜찮아요? 아니, 진짜 지금 손이 많이 부상당 있어요. 아니, 이거 하자마자 1분도 안 돼갖고 이제 부상당한 건 묻잖아. 아, 근데 뭐, 그 아픈 건 알겠는데 너무 빨리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이래 숙고하면 재미없을까 봐. 가까이 나왔고. 처음에는 좀 숙고하는 거지. 숙고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탄력 빠진 거 다시 나가고도 하고. 우와. 와, 이마에 심장만 아픈데. 옆구리 아픈데. 심장만 아픈데. 보여줘봐. 야, 이 고추도 조명했어, 뭐야. 아, 이 새끼, 정중할 줄 알았어. 손 한번 씻어볼게요. 아, 형님부터. 아, 형님, 죄송합니다. 너무 숨고 있으면은, 방송을 루즈할까봐 가까이 쏘면 안 되는데, 원래. 아, 진짜요. 아, 내가 좀 미안해. 이게 우리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형님들한테 해보려다가 재밌는 거 보고. 아, 손에 그냥 막, 파견상, 이게 파편이 찢어지면서 약간 이래, 긁히는 것처럼 피가 좀, 기스가 좀 났어요. 그럼 다시 못 하겠어요? 예? 다시 하긴 힘들겠나? 아, 너무 안 아깝네, 이거. 그러지 말고. 사장님, 우리 여기서 약간 좀 피멍식으로 찢어졌지. 살짝 파편이. 저기 뭐냐, 그 타이어 있죠? 타이어 맞추는 사람. 누가 제일 맞추는 사람? 더 맞추는 사람. 지금 몇 발을 없잖아. 아니, 더 준대요. 아, 더 준다고. 더 준다니까. 아, 그럼 이 상태로 봐서 하면 되겠다. 아, 농인. 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형님, 이게 진짜 아픈 건데. 이게 형님. 아, 뭐가? 보여줘봐. 요. 아, 아파 죽겠다. 보입니까? 와, 좋다. 보입니까? 좋다. 봐봐. 보입니까? 와, 미쳤다. 진짜 멍들어요. 봐봐. 형님들아. 봐봐. 아니, 이거 가까이에서 쏴라 그래. 가까워.
형님 이 정도다니까. 와 진짜 아프긴 아프겠다. 들어오시고. 내가 멍들었지? 다시 한번 봐봐. 네, 올려 봐봐. 와 미쳤다. 뭔데 뭐 해야 되는데? 멍들었나? 예, 약간 멍들었어요. 예. 싸 저기 보다. 어? 아니 저 엉덩이 나와. 아니 총에도 겨눈치게 봐. 겨눈치게 빨리빨리 총 겨눈치게 유두를 빨리빨리 총 겨눈치게 봐한테 빨리 총 아니 지금 총 겨눈치게 빨리빨리 야 가자! 겨눈치게 해라 쏘지 말고 야! 미치겠어요! 형님 힘들고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 제가 혼나요. 아이고 씨발 그건 많아가 제가 혼나요. 쫄고 아이 아이 앞으로 이제 쫄포 아이고 쫄포 자, 전방에 요 앞에 있죠? 앉아! 싸! 예! 방송이 장난이야, 씨발! 돈 18만원 채만이야! 방송 존나 차고 있네, 씨발! 야! 필주! 노르방 가서 방송해, 씨발! 많은 거야! 음사는 씨발, 진짜 봐! 포대 야한테 쫄포가 뭐야, 쫄포가! 니가 문제 있잖아, 새끼야! 나는 쫄라 적없어요! 니가 문제 있잖아! 사진 남았나요? 네, 저기, 채워드렸어요. 씨발! 은정이! 멍들긴데. 아, 네. 조심하면 돼요. 멍들어요. 네. 와, 아, 진짜 멍들었어요. 아, 멍들어요. 조심하면 돼요. 멍들어요. 멍들어. 야! 야! 자, 부상자 발생. 부상자 발생. 진짜 부상자 발생. 자, 부상자 발생. 와! 아, 진짜 아프. 네. 아프다. 아, 진짜 아프. 진짜. 누가 이겼습니까? 둘이서 이제 총을 쐈는데. 아 근데 하락했는데 너무 가깝게 해가지고. 아니 왜 그 가까이서 총을 그. 그래 가까이서 하지 말했잖아. 총을 쏘면 방송 울지 않을까 싶어. 우와. 근데 이 총은 이 필주 씨가 더 많이 맞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니 내가 더 많이 쐈어. 아니 옆구리 들어보세요. 일단 부상. 아토피야 이거. 아토피야 이거 내가 일어나지. 이거 나중에 멍들어요. 어우 진짜네. 이게 쭈쭈가 한 번씩 아니야. 아유 아유 저. 아 많이 맞았네. 아유. 어디? 니는 멍 만들었네. 잠깐만, 진짜 멍 만들었네. 진짜 멍 드네요? 거잖아요. 어, 아까 전에, 제가 쏜 거예요? 네. 라! 아. 선생님, 이제 분량 뽑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분량 뽑았습니다. 분량 뽑았습니다. 아, 이거, 멸치 같은 놈들. 그거를 조금 덜 필지야. 좀 참고하지, 자세가. 어? 좀 이해했습니다. 와, 진짜 아프다. 야, 좀 참고하지 않았겠나? 아, 내가 괜히 빨리 그거 달려갔네. 애들 따라. 내 조금만 좀 숨고 하려고 했는데. 애들은 다 부모님이 케어를 하세요. 그럼 총 안에 아직 남았네요? 네, 남았어요. 남았으면 이 사람들, 저, 뭐야, 세워놓고. 눈 감고 쏘는 거. 예? 제가 눈을 감고 쏠게요, 이렇게. 자. 그거 보고 하셔야 돼요. 아. 네, 눈 감고 이렇게. 괜찮네. 아, 너무, 이거 너무 따로워요. 예? 아니, 제가 눈을 감고 쏜다니까. 다행이니까. 아니, 내 말고요. 아, 이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쏠 때잖아. 아, 예, 그렇게 하시지 말입니다. 예. 아니, 옆에서 눈을 가리시고, 두 명 도망댕기고. 상처만 합시다. 예? 여기서 싸갖고. 야, 가만히 들려야지. 여기 자지 맞아보면 아프니까, 상체만. 빙 돌아서 보고 착용하고 머리만 예. 올려놓으세요. 그럼 머리만 올려놓고 아, 머리만 제가 맞춰볼게요. 안 아파요. 내 얼굴 예. 내 얼굴도 내 얼굴도 오케이 두 덩이. 아 그러면은 칸이 두 개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안나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돌아가면서 두더지로 이렇게 나가 바꾸고 여보네요. 그래지 어쩔 수 없이 제가 100% 장담하는데 방위 출신이나 총을 안 쏴본 사람이라 절대 한 대도 못 맞춥니다. 만약 맞추면요? 맞추면 5,050개 됐나요? 아니 형님이니까 일단 얘기하십시오 형님. 아니 지금 5,050개 돈만 내긴 나오면 가만 5,050개 돼요. 아니 맞으면? 어? 제가 이거 두더지 기다렸다가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판단해 주십시오. 오케이. 막 바로 써야지. 막. 하고 끝냅시다. 다음 또 손님들. 아니, 대가리만 나올 건데. 대가리만. 네. 아, 머리만 있어. 머리만 있는데요. 네. 아이고. 나이 40살 넘게 먹고. 안 가고 싶어. 어? 나이 40살 넘게 먹고. 아파. 와, 존나 귀엽다. 아, 아파. 와.